이 아름다운 예술꽃 사냥의 이 마을에 이장님 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네, 저 이장입니다. 아, 예, 예. 산양리라는 마을이네요. 예, 산양리. 아, 그럼 여기 그러면 산양도 있나요? 산양들도? 아, 그건 아니죠. 마을 이름이죠. 예. 예. 그러면 산양류 이런 거 안 팔겠네요. 산양들 없네요. 예? 난 산양들이 많아서 산양인 아, 그건 아니죠. 수많은 작가님들이 오셔서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곳에서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도록 예, 예.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예, 예.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어요. 예, 그렇죠. 저희 마을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이 다 이러는 거 아 좋다. 그러면 이거 마을 그 가운데 있고 한데 그래도 놔두는 것보다 놔두면은 뭐 우범적이 되고 막 하니까 상당히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서도 도와줘라. 이장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번에 프리뷰 전시를 시작했잖아요. 그래서 요 작가님들 일곱 분이 이렇게 해놓은 전시들 좀 보셨나요? 아, 저희들이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퀄리티. 작가들이 그 다 계속 막 즉 작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. 어땠어요? 좋았어요? 다 좋았죠. 고민수 작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,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번 전시는 그러면 작가님들이 다 다양한 테마가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전시의 기획 의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이번 전시는 프리뷰 전시여서요. 기존에 이제 어떤 그 기존에 작업해왔던 것들을 이제 리메이크하는 네, 방향은 방식들을 네. 이용을 했어요. 그래서. 근데 요거는 그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. 네, 여기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. 이건 지금 벽에다가 바로 지금 붓질을 한 거거든요. 네네네. 일단 그림의 스케일이 정말 커. 큰 병풍이야. 벽화야, 벽화. 맞죠? 산양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방산하고 군산 오름이 보이거든요. 네. 그 오름을 이제 결합해서 예, 결합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풍경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작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단 말이죠. 이게 휴관인데 와 이게 진짜 모두가 직접 와서 경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서 그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. 네, 전시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목이 메이셨어. 아니 이게 코로나만 생각하고 가슴이 아파서 목이 그러니까요. 메이셨어. 아니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직접 이제 관객들이 실질적으로 뭐 만지는 것까지 어떤 작가분들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또 만지는 거에 중점을 두는 작품들도 있으니까요. 근데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관람한다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. 굉장히 기대가 그냥 저희는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. 그냥 만족하면서 괜찮으십니까? 예 만족하면서 작업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기에 많은 작가분들과 뭐 얘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전시를 보시러 오는 관객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 알겠습니다. 또 다음번에도 또 귀한 작품들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 열심히 작업해서 좋은 작품으로. 만나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